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AI넷에는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의 한국에서 잘 알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사들, 수천 개 기사 중에 20개 내지 30개를 저희가 뽑아서 알려드려요. 오픈 AI 가치가 200조 원이 된다. 이야, 놀랍습니다. 오픈 AI 가치가 1,570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투자를 더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하고, 뭐, 바이트댄스, 뭐, 이런 데서, 1등, 2등 한다면, 이거는 지금 3등 하는 세 번째로 큰 벤처 회사입니다. 오픈 AI 가치 1570달러 200조 원 가까이, 200조 원도 조금 넘어요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오늘 환율 시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회사 오픈 AI가 66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가치를 200조 원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업체가 되었습니다. 200조 원짜리 인공지능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투자 중에 하나인 이번 투자 수요일에 오픈AI에서 발표되었는데, 2015년에 설립되어 9년 만에 샘 알트만이 이끄는 오픈AI는 AI 연구를 발전시키고 컴퓨터 용량을 늘리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AI 도구 개발에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영리 법인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기사를 여러 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영리 법인으로 할 것인데 괜히 연막 작전으로 비영리 법인이다 하면서 시작을 했다, 속셈이 이제 드러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무튼 샘 알트만 굉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7%의 오픈 AI를 가지게 되는데, 샘 알트만이 거의 뭐 한 10년, 9년, 그죠? 8, 9년 만에 200조 원짜리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잘 할 수 없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스라이브 캐피탈에서는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타이거 글로벌, 아랍에미레이트가 통제하는 투자회사인 MGX가 이미 참여하고 자금 조달 라운드를 주도했습니다. 이번에 오픈AI가 이러이러한 회사들로부터,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받았고, 엔비디아 투자받았고, 뭐 등등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애플이 처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투자하겠다 했다가 빠졌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투자를 받은 이 오픈AI는 지금 현재 2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생성형 AI 제품 오픈에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등등 칩을 이용해서 많은 새로운 AI 도구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투자로 오픈AI는 스페이스X하고 바이트댄스에 이어서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벤처 지원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 세상에서 역대 가장 빨리 다운로드된 앱 중에 하나인 챗GPT를 출시하였습니다. 그죠? 2022년 말에, 11월 말에 출시해서 지금 이제 챗GPT의 시간, AI가 챗GPT의 시간을 맞았다. 이렇게 AI가 지금 70년 됐는데 2022년 11월, 그죠? 또는 뭐 2023년에 챗GPT의 순간을 만났다. 이게 이제 명사화 됐습니다. 챗GPT 순간. 70년 동안 일을 해도, 그죠? AI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7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뭐 AI를 쓰긴 썼지만은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죠?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챗GPT를 다운받아가지고 돈을 내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20불에서 22불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장 빠르게 다운로드 된 거고, 이렇게 AI가 70년 되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이 착 다 알게 되는 게 챗GPT의 순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휴머노이드의 챗GPT 순간은 2년 후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퀀텀 컴퓨팅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오면은 뭐 너무나 빠른 양자 컴퓨터가 60년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한 지. 챗GPT의 순간이 언제 오느냐? 18개월 후에 온다고 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쓰게 되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챗GPT 순간이라고 명사화 되었습니다. 챗GPT의 순간은 미징미징미징 하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갑자기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챗GPT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챗GPT 순간이 우리에게 여러 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가올 게, 아까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저희가 AI 마인봇을 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챗GPT-4를 가지고 이제 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제가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게 O1을 가장 최근에 개발했어요. ChatGPT 4하고 뭐401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OpenAI O1까지 개발을 했어요. 이 기술 업체는 생성형 AI를 PC나 스마트폰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생산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투자했어요. 오픈AI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했어요. 메타도 투자했고요. 아마존도 투자했고, 애플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투자 66억 불을 투자는 빠졌죠. 기술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또 AI 훈련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하나로 최근에 그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독점 조건을 부과하여 앤스로픽 또는 일론 머스크와 XAI와 같은 이런 경쟁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또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 하던 사람들이 몰려서 나가가지고 엔트로픽을 만들었거든요. 엔트로픽은 클로드 개발해가지고 저는 지금 클로드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에 투자하지 말아라. 경쟁 XAI 같은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자기들의 경쟁사죠. 자기들의 회사에 있다가 나가서 새로 챙긴 엔트로픽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하지 마라. 일론 머스크도 오픈AI에 맨 처음 그죠 샘 알트만하고 둘이서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만들자 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거기 있다가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픈AI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그 퇴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픈AI가 혼란기에 샘 알트만을 남겨두고 초창기에 뭐 CTO, 뭐 COO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 떠났습니다. 많이 떠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람들을 다시 복귀하라고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떠났다가 새로 들어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오픈 AI는 지금 가치가 200조 원이 되었다. 9년 만에, 사실은 뭐 8년 만이죠. 8년 만에 어느 회사가 200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까? 삼성도 가질 수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GPT-4, 역할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GPT, 챗 GPT의 순간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AI를 다 사용하게 된 것이 챗GPT 때문이고, 그죠? 오포 AI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냈어요. 영화 만드는 것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지금 오픈 AI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만드는 도구, 소라, 이런 것도 만들어냈고요.
아, 정말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OpenAI입니다. OpenAI가 200조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이번에 최근에 투자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66억 달러를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데서 그죠. 소프트뱅크도 여기 투자를 했고 그만큼 세상을 바꾼 가장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보다 더그 관심을 많이 끌죠. 샘 알트만이 만들고 있는 오픈AI 200조 원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